애니멀로 해야 됩니다. 디게임입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지금 제 지인들이 연락이 자꾸 오는데 네. 수족관 가면 그리고 이마트 가면 일체형 어항을 자꾸 추천해 준대요. 네. 근데 저희 채널을 보면 일체형 어항에 대해서 언급이 단 1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항은 일체형 어항도 네, 뭐 쓰는 거 문제 없죠. 우리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 일단 이 차이 같은데 우리는 이거를 인테리어 측면으로 보는 거고 어항 하나하나를 집에 네네. 그리고 일체형 어항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물을 키우기 원하는 거고 작은 책상이나 아이들 네. 방이나 네. 그런 차이 같고요. 본인은 생물 안 좋아해요 그럼? 생물 좋아하죠. 네. 근데 이제 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런 집 한켠에 이런 것들 네네. 아이들을 위한 거고 네. 그냥 간단하게 즐기기 위한 거면 일체형도 괜찮습니다. 단 여러 마리 키우기 좀 힘들고 뭐 이럴 뿐이지 뭐 다 되잖아요. 뭐 조명 있고 여과기 있고 일체형 하시면 되죠. 네. 유튜브 보니까 일체형은 별로라는데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확하게 한 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니악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여과력도 작고 그렇지. 우리는 생물을 때려 넣잖아요. 네. 많이 못 넣고 네. 네. 그리고 공간이 작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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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안 네. 하게 되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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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초보자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아,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일체형 어항. 네. 오케이.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저희 와이프 할머니가 네. 할머니 그거 안 돼요. 그 어항 안 돼요. 이랬는데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 잘못이죠. 뭐 전형적인 약간 무시를 하는 거죠. 일체형 아유 뭐 일체형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저도 일체형 쓴 적이 있어요. 처음에? 네.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네. 2006, 7, 8년도 미국에서 그것도 네. 또 미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바이올브 바이유브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저는 그때 그걸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데 그래서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 안에 디스커스까지 키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키웠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일체형 어항이 깜찍하고 귀엽고 파란색 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피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물 생활을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일체형으로 일단 시작했다가 하다 보면은 그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생각하면 일체형보다는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뭐 두자 한자 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네. 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아 물 생활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죠. 이렇게 질문한 거니까 이거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영상 끝내죠. 하고 싶은 어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하지 말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런 그러니까 일체형 어항도 된다. 네, 네 저는 안 할 거지만요. 하시네. 저는 이미 너무 고인물이라 아.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도 일체형 어항 하셨다고. 네.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네. 자기 어항을 해달라 그러면 일체형 어항 해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아, 그러니까 너도 그냥 바로 외부 여각이 하라 이렇게. 그리고 말하고. 일체형 어항의 가장 큰 특장점이 있습니다. 뭐야? 다 뚜껑이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점프사를 안 해요. 그죠. 그게 그렇다고. 초보분들이 웬만하면 많이 죽이는 케이스가 점프사가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고 네. 안전하고 네. 그리고 뚜껑이 있는 게 점프사 말고도 그 항상성 온도가 일정하게 더 유지되는 더 도움을 주잖아요. 네. 그 증발되는 것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입문자분들 쓰게 하겠습니다. 입문자분들 뭐 수족관을 가시거나 지나가다가 이마트에 보시고 일체형왕 보시면 주저 말고 일단은 사셔서 네.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편해요. 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안녕. 끝.